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이 분위기에 돈들이 바이오 쪽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았고 미 증시 선물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았죠. 자, 그런 상황에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도 아주 초강세 모습을 보여줬죠. 자, HLB의 단기 방향성은 이두 가지에 달렸다라고 생각했다. 자, 그두 가지가 뭘까? 자, 일단 전체 분위기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무려 2%나 하락 중입니다. 아까 우리 증시가 끝이 날때 1%, 1.5%대 수준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전체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좀더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 장 끝나고 0.5%가 더 내려가고 있죠. 근데 1.5%하고 1.9%는 이 다가오는 이 데미지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2%에 가까운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분위기에 아주 강력하게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 유럽 증시도 2.4% 독일 하락에 프랑스가 2.5% 하락, 영국 1.9% 하락폭이 꽤 크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 증시 오늘 미리 반영이 좀 됐죠. 어느 정도 미리 반영이 됐습니다. 어제 나스닥 선물이 0.03% 보합이었죠. 다우가 0.27% 올라섰는데, 보합 수준이었는데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1.9% 하락에 코스닥 2.2%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반영이 일부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보합에서 이제 2% 내린다. 그러면 선반영이죠. 근데 내리면 아마 내일 우리 증시 시작은 좀 낮게 하겠죠, 아무래도. 낮게 하겠지만 오늘 뭐 낙폭이 아주 컸습니다. 우리 증시 낙폭이 컸고, 이 파월 의장이 경기 후퇴 우려, 물가 못 잡으면 더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경착륙도 일어날 수 있다. 경기 침체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시인을 하면서 지금 이 분위기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이 비트코인도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죠. 지금 저런 상황이면 경기 침체 분위기, 물가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 그리고 금리를 크게 올린다. 경기 침체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돈들이 많이 숨겠죠. 이 자본 시장에서 돈들이 계속 이제 어딘가로 숨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이제 19,000달러까지 또큰 폭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시장, 비트코인 시장이 위험자산 선호도가 아주 크게 위축이 되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오늘 외인기관 많이 매도했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개인이 산게 7,900억, 그리고 외인기관 코스피 쪽에 2,400억, 기관이 3,200억 매도 나왔고, 코스닥 쪽에 1,600억 매도에 기관이 800억 매도 나왔습니다. 양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왔죠. 이 외인들은 또쭉 매도하다 막판에 또좀 사들이는 이런 형태를 최근에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전기전자 반도체, 특히 이제 큰 폭의 하락이라는 게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주들이죠. 에너지 솔루션 투자를 보류 재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온 게 수요가 이제 위축이 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아주 지금 짙어지고 있다 보니까 괜히 투자했다가 공장 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검토, 이런 분위기에 아주 약세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반도체, 하이닉스도 3%나 내렸죠. DB하이텍도 지금 4% 아주 크게 하락했는데 계속해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아주 큰 폭이 하락.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컨택트주들 그리고 소비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약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들이 판을 치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느냐. 신흥국들보다도 훨씬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누구 탓이냐? 이거 지금 공매도 탓이겠죠, 공매도. 공매도들이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계속 이제 이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계속 더 밑으로 내려서 안 올리죠. 계속 그런 부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아주 뭐 동떨어진 흐름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아마 멋대로죠. 공매들이 완전히 우리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셀트리온 연기금과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아주 강한 상승. 이 시장 이제 금리 물가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기업이죠. 헬스케어도 오늘 2% 올라섰고 연기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외인 들어오고 돈들이 이제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좀 안전지대로 볼수 있는 이런 이 제약바이오 주들 쪽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미리 얻어맞았죠. 1년 6개월을 조정을 받았고 아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물가, 금리 이런 부분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이 제약바이오 또 조정도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돈들이 패신해 오고 있다.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주가 끌어올려서 또좀 먹고 좀 어느 정도 먹으면 또 내려서 먹고 뭐할수 있겠죠. 자, 그런 분위기로 돈들이 흘러 들어온 상황이죠. 가장 지금 같은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피신처로 작동을 할수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섹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HLB 오늘 아주 강했죠. 아주 양봉이 계속 4개 나와 오늘 5개째 나왔는데 쭉 올라섰다가 60선 한번 돌파를 한번 해주고 밀렸죠. 지금 7%까지 올라섰는데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강했죠. HLB는 지금 이 JPMorgan 들어왔죠. 공매창구 들어왔고 생명과 같은 게 외인기관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3.4% 강했죠.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제약바이오가 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HB 제약도 8% 올라섰고 HB 글로벌은 뭐 아주 강세입니다. 외인이 5만 1000주 들어왔고 이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HB 테라피틱스도 장중에 6.8%까지 올라섰지만 또 윗골이 달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얘는 윗골이 달고 있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피디스가. 자, 어쨌거나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상승률은 꼴찌죠. 그래도 강합니다. 그래도 강하고 차트를 계속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자,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로터스는 이거 접근 금지라고 했죠. 이거는 절대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수급도 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볼 필요도 없고, 경기가 뭐, 좋아지네, 어쩌네.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얘는. 얘는 지금 무증으로 기업의 가치를 두배 뻥튀기 시켜놓은 주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내려서 한번 상까지 쳤죠. 올렸다가 상치고, 여기서 팔면 되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말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개인들에게 넘겨서 내려가겠죠. 얘는 지금 4,000원 이하까지 내려와야지 정상인 가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접근 금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도 아 그냥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뭐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그러고 말아야 되는 거죠. 거래량이 1,300만 주나 거래가 되었는데 얘는 지금 상당히 왜곡돼 있고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내일 상한가 친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들고 있다 상쳤다 그럼 얼른 빠져나면 되죠. 인사를 꿉벅하고 나와야 됩니다. 인사를 안 하고 나오면 다시 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를 하고 얼른 탈출해야죠. 고맙습니다 이러고 탈출해. 지금은 얘는 그냥 노터치입니다. 노터치 노터스가 아니고 노터치 노터치 해야지 되는 거지. 개인 투자자 잘못 들었다 큰일 나죠. 이거는 순식간에 그냥 박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달렸느냐? 지금 HLB를 이끄는 게 글로벌이죠. 글로벌 거래량이 900만 주 거래가 되었고, 이 세력들이 여기를 아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위로. 워낙에 낙폭이 크죠. 36,000에서 지금 만 원. 지금 올랐는데도 만 원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7,000이면 4분의 1통 났죠. 그리고 쌍바닥 만들어주고 위로 밀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니까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와서 아주 낮은 가격에 밀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올라온 게 나노코박스 뭐 이런 건데
자, 지금 그걸로 이렇게 올리기에는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면은 백신 성공했죠. 성공해서 식약처 승인을 받고 해외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8%나 아주 갖다 때려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노코바스 기대감을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얘는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HIV 단기적인 이 목줄을 쥐고 있는 거는 이 HIV 글로벌의 방향성이다. 결국 얘 HIV 글로벌 쪽이 계속해서 세력들이 밀어올려주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좀 꼿꼿하게 살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20선, 60선 같이 걸려있죠. 저항선이 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오늘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왔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려면 이제 첫 번째로 HIV 글로벌 쪽이 세력들이 밀어올리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 그럼 얘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 지금 나스닥이 저렇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 이런 부분하고 크게 동떨어져 있는 게 제약바이오니까 올라가자.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 올라가자 하고 내일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가장 지금 큰 방향성을 결정되는 게 HIV 글로벌의 흐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이 오늘 JP 신안이 주로 많이 들어왔죠. JP 신안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아댔지만, 시장을 팔아댔지만,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은 들어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지금 기관들 좀 들어오는 모습, 특히 JP 모간 쪽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공매 세력들이, 매도하려는 공매 세력들이 매수를 해버리니까 주가가 강세를 보죠.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가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JP모간 신한이 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때리겠죠. 그래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는 그냥 JP모간 소나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JP모간, 공매들의 대장이죠. JP모간 신한이 우리나라 증시에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부분하고 조금 관계없는 섹터이고, 그래서 오늘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 주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 그룹 아주 강한 모습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죠. 비슷하게 지금 이 HIV 그룹도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결정을 하고 진두지휘하는 게 결국 외국인들 그리고 공매도들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외국계하고 공매도들 이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방향을 또 결정을 하고 있죠. 연기금은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을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아마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HIV 입장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내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외인 기관의 매도 이런 거하고 특별하게 관계없죠. 이렇게 많이 팔아도 올라갔으니까. 제가 봐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냐. 그리고 HIV 글로벌이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가져가느냐. 요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력마음이죠, 세력마음. 세력마음이고. 지금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저항선에 딱 물려있죠. 저항선 60선, 20선에 물려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이제 몸통이 이렇게 걸치고 있죠. HIV 제약도. 자, 글로벌도 60선에 걸치고 있죠. 요게 이제 한번 뚫고 올라가서 밀어올리는 상황이 나오면 이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속이. 가속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편이죠. HIV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돈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제약바이오 몰려오니까 이렇게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같이 살아나줘야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게 이제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일도 많이 올라갈까?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 공매들이 결정했죠. JP모건하고 모건스탠리하고 얘들이 결정해서 예, 안 되겠다. 얘는 이제 제약보유 오늘은 조금 내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방향을 잡으면 아마도 좀 밀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한번 올라갔으니 언제 올라갔으니 다시 조금 파동을 주고 그 다음에 가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경기 침체 부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외인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메이저들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방향성, 그리고 HIV 글로벌 어떻게 흘러가느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도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은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이게 뚫고 올라가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약바이 전체적으로 이제 돈들이 제약바이 쪽으로 올라와서 들어와서 올린다 하면 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눌림목을 주게 되겠습니다. 주게 됐다. 그럼 이제 그런 눌림목이 오거나 아주 겁이 날 때 매수하는 게 정석이죠. 겁이 날 때 매수해야지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올라가는 거는 냅두는 게 좋습니다. 냅두는 게.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국은 외인들 손아귀에 달렸다. 그리고 세력들 손아귀에 달렸다. 그리고 지금 시간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죠. 나스닥이 워낙에 크게 하락하니까. 그런데 시간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도 그 다음날 제약바이는 또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기 때문에 내일도 어쩌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아주 애매합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 양봉이 다섯 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기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호재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밀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나올 만한 호재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관망 들고 있으면 홀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